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오늘은요, 바로 치킨 모드, KFC 모드 마인크래프트인데요. 바로 우리 닭들을 KFC 치킨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필요한 재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닭들을 키워야 돼요. 닭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닭 우리를 만들어야지. 자동점프가 켜져 있네. 버전은 마인크래프트 1.12 버전이고요. 모드를 플레이하는 방법은 그 포지를 다운받아서 1.12 버전 포지를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에 써져 있는 대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하면 됩니다. 일단 먼저 필요한 거는 나무고요. 나무는 언제나 필요하죠. 나무를 전부 다 캔 다음에 닭이 어떻게 딱 두 마리가 있네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두 마리가 있으니까 이 두 마리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 전에 필요한 거는 막대기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삽을 하나 만들고 삽을 두 개를 만들까? 닭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 뭐야, 아 뭐 하는 거예요? 닭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닭을 먼저 가다 놔야 돼요. 닭구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닭들아 어디 가지 마라. 닭들 좀 잡아가지고 가다 놔야 돼요. 여기다 가다 놓자. 가만 있어. 안 돼! 가지마! 가지마! 하아이! 씨앗! 씨앗 주세요, 씨앗! 씨앗으로 닭 유인해야 돼. 잡초. 두 마리가 있어야지 닭이 닭을 낳고 닭이 또 닭을 낳고 닭이 또 닭을 낳아주고 점점 더 불어나는 그런 엄청난 KFC 치킨 가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닭을 일단 불려냈다. 씨앗 났다. 씨앗은 일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 닭을 유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딨어? 우리 집 어디였지? 우리 집 여기 있다. 아, 그렇지. 또 있니? 또 없어? 부셔. 올라오면 안 돼. 다가 일로 와. 그렇지, 맛있는 거 여기 있다. 다가 여기 있다. 치킨집 만들 거예요. 치킨집 만들려면 일단은 닭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로 와. 일로 들어와. 아이, 진짜 이거. 에이, 녀석들이 이거 말을 안 듣는구만. 안 돼! 얘들아, 씨앗 여기 있어. 씨앗, 이거 먹고 싶지. 어떻게 다 나왔지? 얘들아, 이거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않니? 우리를 울타리를 먼저 만들어야겠어요. 먹고 싶지 않아? 일로 들어와. 옳지. 그렇지. 됐다. 한 칸씩 덮어버리자. 석탄도 있어야 되는데, 하긴. 석탄으로 닭 구워야 되거든요. 닭을 맛있게 구워야 되니까 잘 됐다. 여기 석탄이 있으니까 잘 됐고, 돌은 부셔버려야 돼. 쩝. 아이, 밀려. 녀석이거. 나를 공격해. 너네는 요거는 못하겠지. 점프는 못하겠지. 점프맵은 못하겠지. 그렇지. 됐다. 일단은 닭 4마리 정도면은 기본 닭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도끼를 만들어야겠다. 나무 도끼랑 돌고갱이를 만들어야겠어요. 나무 도끼 하나, 나무 곡괭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좀 캐야지. 돌곡괭이랑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끼낀 돌도 그걸로 할 수 있나? 이 끼낀 돌은 그걸로 못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다행히 치킨 모드라 그런지 치킨이 많은 건가?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치킨 모드라서 치킨이 많은 걸 수도 있어. 뭐야 이거? 헉, 뭐야 여기? 뭐지? 이상한 비밀 통로가 있어요. 뭐야 상자. 헉, 이게 다 뭐야? 사탕무 씨앗 대박.
대박 대박 좀비 철 말갑옷 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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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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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아 이 무서운 녀석들 이거 뭐야 아 아이템도 못 챙겼네 화살 박혔어 너무 아파요 괜찮단다 화살은 금방 빠질 거란다 자 그럼 일단은 돌을 캐야 되는데 저기서 돌 캐면 좋을 텐데 여기 뭐지 모드를 설치해놔서 진짜 이렇게 생긴 건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돌 캐야 돼요 우리 집 근데 어디였지 우리 집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집이 닭을 잡아놓은 데가 닭 잡아놓은 데 어디였지 여기다 여기 여기를 표시를 잘 해놔야지 돌 캐야 되는데 돌이 없어요 아 돌이 왜 이렇게 없냐 어이? 나무 다 캐고 돌 찾아가자 돌 찾으러 가자 돌이 제 생각인데 여기 밑으로 타면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멀리 갈 필요도 없었어 멀리 갈 필요도 없었고 여기서 이제 돌 캐가지고 돌곡갱이랑 돌도끼랑 돌삽이랑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닭을 늘릴 수 있는 닭 농장을 만들어야 돼. 첫 번째는 닭 농장, 그 다음에 조합법에 들어가는 게 종이거든요? 종이 만들려면 파피루스 있어야 되잖아요. 파피루스. 오호! 우와호! 아하. 아, 나는 저렇게 막힌 거는 점프는 못 뛰겠던데. 닭이 네 마리, 그 다음에 파피루스를 찾아야 되는데 파피루스가 아니라 사탕수수 찾아야 돼요 사탕수수로 종이를 만들거든요 근데 보통 나무로 종이를 만드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사탕수수로 종이를 만드는 거야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자 먼저 상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안 쓰는 아이템들을 좀 집어넣어주고 나무삽 이제 필요 없죠 밀 화약 양동이 레드스톤 뼈다구 자갈 돌 아니요 돌은 주세요 돌 갖다가 이제 그거 만들 거거든요 돌 곡괭이 돌 도끼 됐다 이제 이걸로 나무를 많이 캐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 거예요 닭을 갈아 놔야 되거든요 닭공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닭공장 울타리 만들자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일단은 나무 막대기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됐다 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 나무 부족할 텐데 나무를 조금 더 캐자 나무를 조금 더 캔 다음에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닭을 가둬서 길러야 되는데 여기다가 가둬서 기를 거거든요 여기다 가둬서 기르지 말고 여기서 이제 땅을 파고 가가지고 조금 평평한 평지에 가가지고 거기다 만드는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달걀 여기서 일자로 파고 나온다고 했을 때 어디로 나와지는지를 확인해 봐요 자 여기서 파고 나오면은 요쯤 그래 요쯤 여기다가 만들자 여기를 땅을 정리를 시키자 제가 이제 치킨집 사장님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치킨 한 마리씩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치킨 이제 순식간에 엄청나게 기를 수 있거든요 호잇 아 또 있어 또 있네 위에 호잇 없다 이제 으아 나무를 다 캐야 돼요 여기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를 돌려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닭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잠깐만 근데 요거 뚫어도 되나 아 여기다 해도 되나 일단 울타리 어딨어 울타리를 많이 만들 거니까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울타리 누르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눠주고 울타리를 만들면 울타리 48개 울타리가 48개면은 충분한가?
울타리 51개 정도 나왔는데 울타리를 닭이 여기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요 정도쯤에다가 닭오리를 만들 거거든요. 조금 크다랗게 만들까? 아니야, 너무 크다랗게는 만들 필요가 없어. 잠깐만, 나 근데 배고프네. 어? 나 배고프네. 배고프잖아. 큰일이다. 배고프면 안 되는데. 밥부터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닭을 잡아 먹어야 되나? 헉, 어떡하지? 닭 한 마리 잡아서 구워 먹어야겠다. 닭아! 치킨아! 치킨아 어디 갔니? 치킨아! 하이! 한 방이네? 뭐야? 하이! 한 방이잖아? 왜 한 방이지? 돌 좀 더 깨요 빨리. 석탄도 있어야 되는데 닭을 일단은 저 석탄 있다. 횃불 만들어야 돼. 횃불도 만들고 화로도 만들어야 돼요. 돌 화로도 만들어가지고 돌 구워가지고 빨리 밥 먹어야 되거든요. 아까 해골 스켈레톤한테 해골 공수한테 맞아가지고 너무 아파요. 치료해야 돼. 치료해 주세요. 됐다. 어둡죠. 되게 어둡죠. 이게 비디오 그거 밝기가 어떻게 돼 있지? 밝기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높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밤 되면은 괴물 나오거든요. 괴물 나오기 전에 빨리. 아 고기 굽고. 아 빨리 일단은 빨리 전부 다 만들지 말고 하나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요거 횃불을 탁 주변에서는 괴물 나오면 안 되니까 주변에서 괴물이 나오지 않게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주변에서 괴물 나왔다, 좀비 나왔다, 어떡하냐, 좀비 나왔다, 좀비 벌써 나왔다, 좀비야. 너 도끼로 맞을래? 놔봐. 도끼 되게 세던데. 이거 도끼 한 방이 든데. 오지마. 아 오네. 여스. 익힌 닭고기를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먹고서 체력을 좀 채운 다음에 낯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제 뚫고서 그냥 갈 거거든요. 잠깐만, 근데 나 삽이 없네. 삽을 안 만들어 놨잖아. 아 이럴수가. 삽을 안 만들어 놨잖아. 호잇 호잇. 돌삽 완성 됐고요. 뚫고 갑니다. 앞으로 찍진. 닭들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닭이나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둡다. 그래 따라와 얘들아. 너희들은 맛있는 치킨이 될 수 있을 거야. 잠깐만, 근데 여기로 그냥 가면은 밑으로 빠져가지고 도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밑을 파놔야 돼요. 두 칸씩 딱 돼가지고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아 됐다, 여기면은 됐다. 아니구나, 아직 아니구나. 잠깐만, 아 이게 아니잖아. 요렇게 해놔야지. 요렇게 해놔야지 닭들이 도망을 못 가겠죠? 요거를 하고 울타리를 요렇게 올려주고 요렇게 올려놔주고 울타리를 이렇게 올려놔주면은 도망을 못 갈까? 요렇게. 됐다. 얘들아, 이곳이 바로 너희들의 새 집이란다. 파라다기스. 닭들의 고향. 바로 이곳이 닭들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박았다. 하이. 오이. 얘들아, 일로와. 어여와. 뭐야, 한 마리 어디 갔어? 왜 세 마리야? 어? 왜 세 마리지? 뭐야, 한 마리 저기 어떻게 올라왔어? 야! 야, 너 어떻게 올라갔냐? 여기서 뛰어서 올라간 건가?
야! 아, 이럴 수가. 일단 와, 빨리 와봐. 어, 내 말이 맞잖아. 아이, 알라치 말고 일로 오라고, 얘들아. 이거 안 먹고 싶어, 이거? 빨리 오라고! 왜 안 와! 오라고 됐어, 거기 있어. 엄마야, 안 돼요! 크리퍼 안 돼요! 크리퍼 안 된다고요. 됐어, 이리 와. 이리 와. 크리퍼가 때리면 전부 다 그게 돼버릴 거야. 아, 진짜,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 했지, 진짜! 일로 오시라고요! 오시라고요, 일로. 배가 안 고픈가? 일단 새끼 닭 낳고요. 됐다, 왔다. 재빨리 문 닫아. 됐다. 그리고 또 울타리로 가다 놓고요. 크리퍼 조심해야 돼요, 크리퍼. 크리퍼 어딨지? 크리퍼 멀리 가서 처치해 놓고 와야 되는데. 밀지 마봐, 얘들아. 너희들 밥줄 씨앗이 필요해. 나 지금 씨앗이 없거든? 어, 씨앗 생겼다. 아니구나. 여기서 나가려면은 그게 필요한데. 일단 나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그렇다는 것은 쟤네들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안 돼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무섭다. 좀비도 오고. 와, 잠깐만, 난이도 뭐야 이거? 난이도 보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난이도 쉬움으로 해야죠. 쉬움 됐다. 쉬움 난이도로 하고요. 자, 괴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까지 살아남아서 저는 이제 치킨 대국을 완성시켜야 할 사명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당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사탕수수가 필요해요. 사탕수수 저기 있다. 다 모았다. 재료 다 모았다. 됐다. 아! 잠깐만! 아, 미안해! 해골아 미안해! 해골! 아! 해골! 내 아이템! 아! 안돼! 크리퍼 안돼! 아! 정말 너무한다. 빨리 아침이 올 때까지 숨어 있어야지. 아니야,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아이템 좀 챙기고요. 일단 됐어. 나를 아무리 때려도 소용없을 것이야. 나는 사탕수수를 캘 것이니까. 우리 닭들만 괴롭히지 않는다면은 난 괴롭혀도 돼. 맞아, 난 닭들만 지키면 되거든. 어이, 됐다. 아, 아까 나 그거 있었는데, 양동이 있었는데, 양동이로 물 퍼가지고 우리 사탕수수 농장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해 떠오르거든요. 해만 떠봐. 해만 뜨면은 너희들 전부 다 불타버리는 거야. 햇볕을 쐬지 못하는 저주받은 좀비랑 스켈레톤이랑 나쁜 녀석들이. 근데 왜 양초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걸까? 양초에도 반응을 하면 좋을 텐데. 됐다, 이제 해 뜬다. 너희 해 뜬다. 해 뜨면 너희 다 끝나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씨앗이나 모자. 씨앗도 빨리 모으려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긴 하거든요. 아, 씨앗이 많이 필요한데 씨앗이 어떻게 하지? 야! 무찔렀다. 해골바가지 무찔렀고요. 씨앗 좀 캐러 갈게요. 왜냐면 닭을 늘리려면은 씨앗이랑 아니면 달걀 캐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달걀이 아까 저기 또 좀비 있다. 아, 괜찮아요. 불타고 있거든요.
뭐야, 왜 안 불타? 어, 사상수수 또 있다. 오이, 오이. 됐다. 씨앗이 좀 있어야지 닭을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씨앗 주세요, 씨앗. 호르륵. 씨앗, 이거밖에 없어? 오이, 오이. 낮에 빨리 일하고 밤에는 자자. 양 있으면 양 잡아가지고 침대 만들어가지고 그래야겠다. 침대만 있어봐. 어. 근데 씨앗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뒤통수에 화살 한 발 박혔네. 됐다. 씨앗. 씨앗이 두 개당 닭에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씨앗을 최대한 많이 얻어야 돼요. 씨앗이 많이 늘어나야 돼. 닭이 적어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5, 60마리 필요하거든요. 도피강 더 필요할 텐데. 한 80마리? 80마리 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을 또 깨면은 알에서 또 씨앗이 나오거든요. 아, 여기다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닭우리 닭농장. 닭농장 여기다 만들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되게 편했을 것 같은데. 잡초 제거합니다. 잡초 제거 전문반. 월급 밖으로 잡초 제거해도 돈도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도 잡아가지고 소고 소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무기가 없어가지고 소를 잡지가 못하는데 칼을 만들어서 소를 잡아야겠다. 6kg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오, 시간 많이 나왔어. 닭 30마리 좋습니다. 닭이 근데 우리가 넘쳐나면 다른 데로 터져나가지 않을까?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마. 그거는 나중에 일단은 숫자가 많아지면 잡아가지고 닭 잡아먹으면 돼요. 맞아, 닭 조합해버리면 돼. 왜, 왜 갑자기 어두워져? 밤이 오기 전에 빨리 재빨리. 씨앗 엄청 많이 필요해요. 으아, 씨앗아 많이 올라라. 씨앗아 많이 나와라. 그 다음 씨앗은 오이, 먹어주시고요. 다 캤습니까, 씨앗? 아직도 잡초 엄청 많은데? 근데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다.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재빠르게 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만들어서 소를 잡아먹어야겠어요. 소, 소고기 먹자. 소고기 먹자. 뭐, 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소는 안 키워요. KFC는 닭고기 파는 데라서 켄터키 브라이드 쫀쫀해요. 빠밤. 맛있는 곳이라서 닭고기는 닭고기만 먹어도 되거든요. 소고기는 맛있긴 하지만 지금 저는 닭고기의 제왕이 될 거기 때문에 닭고기 그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 엄마, 엄마. 잘 됐다. 잘 된 김에 씨앗도 캐면서 닭, 저기 소고기도 잡으면서. 씨앗이 별로 안 나오네. 근데 왜 안 바뀌어 이거? 이걸로 해서 씨앗 죽는 거 볼라 그랬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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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랐어. 뭐 어디 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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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빨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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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다고, 잔인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야생, 야생에서 다 잡아 먹잖아요, 그죠? 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잘됐다, 사탕수수도 있다. 사탕수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탕수수도 있는 거 다 보면서 캐간 다음에. 그리고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화로를 화로로 구워야 되는데 화로가 어딨지? 화로는 우리 집에 있는데 굶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재빨리 재빨리 구해야 돼. 그리고 집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야 돼요. 집도 만들자, 빨리 돌아가서. 아니야, 근데 난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 씨앗이 더 두 배로 늘어나긴 하는데, 근데 그것은 아니야. 농사까지 지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치킨 제국을 빨리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치킨 나라도 있어요. 치킨 나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치킨 나라로 갈 거란 말이죠. 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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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데. 근데 우리 집 어딨더라? 우리 집으로 이제 슬슬 돌아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배가 고파서 굶어서 쓰러지기 전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집이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양둥이 터져버렸지. 양둥이도 터져버리고.
아 철독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 갖고 있었나 내가? 아 그거는 조금 안 좋은데. 다행히 아이템이 저기서 막 숨어있던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운이 좋았는데. 요쪽이 맞나 근데? 저기 우리 집 맞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캐가지고 지금 잠깐 기억이 마비돼 버렸어요. 아 맞다 맞다 저기에 그거 박혀있네. 횃불 박혀있네. 맞아요. 치킨 블럭 만들어가지고 우리 치킨 나라로 갈 수 있거든요. 저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치킨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치킨 나라로 갈 거야. 잠깐만 근데 닭고기 구우려면은 아 소고기 구우려면은 석탄 필요한데 석탄이 지금 일단은 하나가 있고 닭! 닭들부터 조금 늘려주자.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어허! 무거 얘들아 무거! 무거 무거! 그거 알 내놔 알 내놔. 아이 꽝이다 꽝. 아이 다 꽝이네. 너희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안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면 안 돼요. 탈출할 수 있는 비밀을 주면 안 된다고. 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울타리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울타리 문 만들자. 잠깐만 그 전에 배고파. 그리고 빨리 밤이 오기 전에 밥이 아니라 집부터 만들어야 돼요. 오이 빨리 소고기 구워. 소고기 구워. 그 다음에 곡괭이 만들어가지고 땅파 아이 석탄 파고 돌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심어줘야 되는데 서랍에다가 내가 창고에다가 그거 넣어놨나? 내가 그거 넣어놨나?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알죠 여러분 알죠? 제 뭐 말하는지 알죠? 양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철도 넣어놨잖아. 정말 다행이다. 황금사과 먹으면 얼마나 차지? 쩝쩝쩝쩝쩝쩝쩝. 아 배고픔 두 칸밖에 안 차고요. 스테이크나 먹어.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됐다 스테이크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개는 그냥 넣어놓고 양동이랑 모래 갖다가 저거 농사를 지을 거예요. 아 모래를 좀 캐야 되니까 삽이 없어졌네. 괜찮아요. 삽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모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10개? 11개? 아니야 근데 많으면 좋을 텐데. 왜냐면은 저것도 종이도 되게 많이 필요하던가? 맞아요 종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종이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 만들 수가 없는데 사탕수수를 더 많이 키워야 되니까 일단은 요 정도 크기의 농사를 하나 지어볼 생각으로다가 이거를 부시자. 이거 부시자 이거. 으아 부셔 좀비 필요 없거든요. 나쁜 좀비 녀석 왜 이렇게 안 부서지냐. 칼 갖다 부셔. 으아 부쳐지고 있는 거야? 어? 금이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곡괭이로 부시는 게 빠른가? 아 일단 부셔 그냥 부셔. 아 좀비 나왔다. 좀비가 이것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어 되게 안 부서지네. 와 진짜 안 부서진다. 됐다 금 갔다 좀비 끝장났어요 이제. 아 좀비 여기도 뭔가 비밀 통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제발 나가야 됩니다. 자 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탕수수 농사를 어디서 지을 거냐? 사탕수수 농사를 여기다가 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바로 앞에서 하자. 아, 나무 베버려야 돼. 나무 치워야 되고 나무 조금 이따 치우고 아이고 일단은 요 정도 크기에다가 사탕수수를 심어준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주고 모래가 아 나무 어?
이걸로 작업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끼 만들어. 돌도끼. 오이. 그 다음에 나무 베물어. 됐다. 밤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밤 시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양동이로 물을 퍼가지고 여기다 한번 퍼주고 또 한번 퍼가지고 여기 하나 둘 세 칸, 세 칸째 여기다 하면 이제 무한물이 되거든요. 무한물이 무엇이냐? 아무리 퍼서 써도 물이 닳지 않는 아주 엄청난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나요? 왜 물이 낮아졌어 여기? 여기 아 대각선이라 그렇구나. 모래를 하나 더 놔줘야지. 오이 됐다. 나뭇잎 치워버리고 바로 사탕수수 심어버립니다. 어이. 아니요 높아지면 안 돼요. 사탕수수가 되게 많이 자라야 되는데 더 길러야 되거든요. 요거 갖다가는 모자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밤이 되고 있어요. 밤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이. 나도 못 나가는 것인데요. 나도 못 나가는 것인데요. 아 맞다, 닭 먹여줘야 되는데. 얘들아 일로와. 새끼 나라. 새끼 나라. 새끼 나라. 조그만 애들만 많구만. 먹어 먹어. 금방 크게. 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점프맵 같이 만들어놓을까? 아니면은 원래는 그 밤블럭 만들면 되거든요. 밤블럭으로 가자. 밤블럭. 밤블럭은 아마 압력판으로도 되려나? 오호! 압력판은 안 되네. 양털만 되나? 아 곤란하다. 이 닭들이 아 저거 갖다는 엄청 부족한데. 어쨌든 한번 제가 좀 수 좀 뿔려 올게요. 이 밤을 안전하게 보내고 말이죠. 우리 집 만들자. 우리 집을 어디다 만들지? 여기 하자. 그냥 여기가 우리 집 하자. 여기 우리 집 할까요? 그러자. 여기를 우리 집으로 하려면은, 아니요 여기는 집이라기에는 너무 동굴인데요. 집은 아니죠. 이거는 집이 아니지. 차라리 여기다가 만드는 게 낫지. 여기를 집으로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석탄이 없잖아. 근데 잠깐만, 여기를 집으로 하는 게 난데. 현장 갖고. 뭐야 깜짝아. 아 크리퍼 그래 터져라. 터져 터져. 야 터져 터져. 야 터져봐. 아 좋았구요. 좋습니다. 크리퍼 다 터뜨렸구요. 위험한 친구 다 터뜨렸어요. 우리 집만 안전하면 되니까 우리 집은 여기를 우리 집으로 조그맣게 만들자. 우리 집은 조그매. 우리 집은 정말 조그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 저거 갖고 오자. 상자랑 화로랑 이런 거 다 좀 뜯어와야겠어요. 아 아프다. 아 소고기. 소고기 짭짭짭짭짭짭짭짭짭. 됐다. 아 난 KFC 세상에 언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어 뭐야. 버려 이거 버려. 썩은 살 좀 버려 저거. 자 이거 다 들고 가야 되는데. 꽃 버려. 꽃 필요 없어요. 고기가 필요한 것이죠. 호박씨? 호박씨도 필요 없어요. 사탕 무시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는 저 스테이크가 더 좋습니다. 됐어. 그리고 여기로 와가지고 나무를 좀 만족해줍니다. 어이 어이. 좀비 그거 스폰 없앴더니 좀비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다가 제작대에다가 삽을 좀 만들고 돌삽으로 땅을 좀 파주고요. 아 이거는 곡괭이로 파야 되는구나. 돌이구나.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둡잖아요. 일단은 화로에서 횃불을 만들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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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 될 겁니다. 저의 집이 될 것인데요. 집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앞에서 닭을 관리를 하는 거지. 크면은 바로 또 이제 숫자를 늘리고 계속해서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닭을 잡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래가지고는 밑도 끝도 없거든요. 어서 양계장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양계장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흙으로 흙집이에요. 흙집. 우리 집 흙집이에요. 천장도 되게 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천장은 근데 너무 낮으면 좀 그러니까 한 칸만 올릴까? 그래, 천장 낮은 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낮으면 좀 그러니까 한 칸 올리자. 천장은 조금 높게 하자. 아무래도 점프도 못 뛸 정도로 낮은 거는 조금 그렇지. 점프는 뛸 수 있어야지. 됐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면은 천장이 낮아지잖아. 세 칸으로 해야지. 한 칸 더 올려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붙여.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막아주고 천장 다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흙이 모자랄 것 같아. 흙이 모자라면, 안 모자라네? 딱 됐네? 됐다. 됐고요. 아, 다행이다. 이제 안전한 우리 집. 아, 와, 안전한 우리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 만들어야지, 문. 문 만들어서, 닭이랑 여기랑 이것도 이제 걸러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상자 만들어서 아이템 좀 넣어놔야지. 닭고기가, 뭐야, 벌써 닭이 한 마리가 고기가 돼버린 거야? 무스가 이거, 곤란한데. 샷은 주세요. 닭 밥 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문을 만듭니다. 얘들아, 안녕. 주인님이 왔단다. 밥 먹을 시간이란다. 왜 이렇게 닭이 안 늘어나는 것 같지? 도망갔나? 도망간 거 아니야? 날라가지고? 울타리? 아니겠지? 도망가지 못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지? 됐다. 아, 닭광이네. 아쉽다, 친구들아. 얘들아, 닭광이야. 양 잡아서 양털 가져와야 되는데. 양털도 있어야 되거든요. 닭고기 구우려면은 석탄도 많아야 돼요. 석탄도 다 캐주시고.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완성을 해놨고요. 이제 제가 숫자를 엄청나게 불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500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500시간이 흐른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닭들을 길러냈고요. 또 그 닭들의 알을 받아가지고 또 닭 알에서 또 달걀을 깨가지고 닭을 또 부활을 시키고 닭을 잡고 또 부활을 시키고 또 닭을 잡고 해가지고 요렇게 많아졌는데 칼 어디 갔지? 닭 잡아야 되는데 이제. 칼 어디 갔냐? 내 칼 어디 갔어? 닭 잡는 칼 어디 갔습니까? 일단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단은요. 아이고. 일단은 아이고. 좀비. 아, 좀비가 나를 마중 나왔네. 저리 가, 좀비야. 나 바빠 지금. 아, 바쁘다고 했지 내가. 지금 바쁘단다. 나 이거 만들어야 돼. 종이가 세 개나 필요해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쫀쫀해요 빠방 하나 만드는데 종이가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이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야 말 좀 하자. 어 진짜 어 좀비 진짜 어 아 아 좀비야 우리 이러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아 친하게 지내자. 뭐야 어 내 집. 여기서 먼저 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칼을 만들어서 이제 닭을 잡을 때가 왔습니다. 우와 아 내려왔다. 어떡하지? 달걀로 때리자. 너 달걀로 맞아봤어? 너 달걀로 맞아봤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크리퍼 잠깐만요. 크리퍼님 크리퍼님 아니에요. 안돼 닭 도망간다. 내 닭 도망간다. 아니 닭을 잡으려고 했긴 했는데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내 닭. 아 내 닭들. 닭들아 닭들아 어떻게 된 건지. 닭들아 닭들아. 아니 이건 아니었는데. 이런 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은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렉 걸려. 그리고 또 크리퍼 터진 다음에 렉 걸려요. 닭들이 도망가서 그래. 내다 닭들 다 여기로 와버렸네. 집으로 들어와버렸네. 너희들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오. 너희들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요. 일단은 켄터키 프라이드 쫀쫀해요 빠방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템을 좀 다 주셔 주시고요. 이렇게 렉이 걸리지? 재접속 한번 할까? 재접속 한번 할게요. 잠깐 아이템 좀 줬고. 닭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됐다. 닭고기 42개밖에 안 났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2, 3, 4, 5, 6. 괜찮아요. 닭은 금방 늘릴 수 있거든요. 자, 재접속 한번 할게요. 재접속 한 번만 하고 됐다. 그 다음에 닭 고기 구워야 되는데 지금 또 괴물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냐. 아 진짜 이거 괴물들 진짜 이거 일부러 횃불도 엄청 많이 박아놨는데. 자, 내가 이겼고요. 이제 구워. 닭고기 구워. 닭고기를 구우면 됩니다. 닭고기를 구워가지고 닭고기를 구워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가 이렇게 해야지 종이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종이 3개 만들어지는구나. 종이가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몰랐네. 그렇게 된다면은 종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종이가 근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봐봐요. 제가 켄터키 프라이드 쫀쫀해요 빠방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아닌데. 익힌 닭고기도 있어야 되고요. 자 켄터키 프라이드 쫀쫀해요 빠방 닭고기 갑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닭고기 빠바바바박 하나 먹어볼까. 자 드디어 시식 갑니다. 짭짭짭짭짭짭짭. 맛있죠? 너무 맛있다. 닭고기. 닭고기 역시 치느님 맛있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걸로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KFC 블럭이 되는데. 아, 다행이다. 아, KFC 블럭을 KFC 블럭을 뭐야? KFC 블럭이 9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KFC 블럭이 9개가 있어야지 그 치킨 나라로 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잠깐만요. 이거를 또 여기다가 꽉 채워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도대체 몇 개나 필요하다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임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게임 모드로 갈게요. 너무나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충분히 오래 걸렸는데 야 닭고기 늘려봐라, 종이 늘려봐라. 몇 개나 더 있어야 되냐,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굉장히 많이 늘려봐. 오이 오이, 종이가 더 많아야 돼. 종이가 더 많아야 되고, 버려 버려 버려, 안 쓰는 거 버려. 종이를 늘리고 닭고기 늘리고 씨앗 버리고 이거 버리고 종이 늘려. 종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됐다. 아니요, 됐다. 자, 여기다가 이제 종이 3개에 닭고기 하나요. 자, 종이 3개에, 자, 종이 3개에 닭고기 하나, 종이 3개에 닭고기 하나, 종이 3개에 비온다 닭고기 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KFC 요거를 64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할 거예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채워줘야 돼. 하이, 몇 개 만들어졌습니까? 19개요? 이거밖에 안 돼요 아직도? 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제야 29개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치킨 블록이 되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나? 아니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치킨 블럭. 처음부터 저걸로 해서 하면은 진짜 조금 너무 재미없으니까 해봤는데요, 딱 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치킨 블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킨 치킨 맛있어 치킨, 요거였나? 이렇게 위로 한 칸씩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치킨 뽁! 어? 와, 뭐야, 그냥 없어져? 너무한다. 너무하잖아. 그냥 없어진다고? 치킨 블록 하나 만드는데 드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데, 와 세상에. 그냥 없어진다고? 됐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치킨 라이터거든요. 치킨 라이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철이 있어야 돼요. 철이. 어? 뭐야? 닭타 어디 갔어? 닭타 도망갔어? 아니네, 비 와가지고 다 실내로 피했어요. 똑똑하네. 친구들 똑똑하잖아. 요거랑 뭐가 필요하더라? KFC 치킨 묶음이 하나가 필요하네.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요렇게 하면은 치킨 라이터! 치킨 라이터가 완성이 됐고요. 저는 이제 닭들의 세상으로 떠납니다. 오이. 자, 간다! 닭들의 세상으로! 뭐야? 뭐요? 어? 벽 속에 갇혀버렸다고요? 아니, 저기요? 아니, 아니 뭐예요? 와, 대박! 치킨 나라! 이곳이 바로 치킨 나라입니다, 여러분! 치킨이 가득해요! 어딜 가도 치킨이 가득해! 뭐야, 왜 다 먹을 순 없지? 와, 세상에, 치킨 나라라니. 이곳은 천국이야. 먹을 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비가 가지고 치킨이 눅눅해질 텐데, 그런 맛이 없을 텐데.
안 먹으면 그만이지. 사실 저는 KFC보다 다른 치킨이 더 맛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KFC 치킨 모드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굉장히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 반복 과정을 거쳐서 치킨 나라에 올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게임이었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